자, 이번 탈락 테스트의 주제는 바로 30분 스피드 요리입니다. 한 시간도 더 봐야지. 30분 동안 뭘 요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30분 동안 이 토마토 파스타 소스를 사용해서 요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한 특정 재료에 얽매여서 요리 만드는 문제는 가장 보는 거예요. 제가 실제 요리할 때 토마토 소스에 제품을 쓰지 않아서 아주 감을 못 잡았어요. 지금 이 토마토 소스를 활용한 새로운 요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실제로 든 생각은 파스타는 하면 안 된다. 안전하게 바다 맛으로 생각하자 생각나는 게 정말 정말 스피컬하게도 파스타밖에 없는 거예요. 파스타로 파스타 맞으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겼어요 생각했어. 시작하세요. 그야말로 1분 1초가 탈락과 3분을 결정하는 싸움. 태우기에는 바로 시작하니까 이건 진짜 우승자 되는 피시구나. 좋겠다. 재료를 고르는 동안에도 도전자들은 허둥지둥 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되게 난감했어요. 생각했는데 파스타 하기 싫은데 너무 스피컬한데 근데 생각나는 건 파스타밖에 없네? 장난해? 뭐야? 막 이러면서 혼자 와, 나 좀 배운 거는 진짜 따라 하는데 후발력을 요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일이 아닐까. 벌써 5분이 지났습니다. 도전자들은 분주히 재료를 손질합니다. 토마토 소스와 어울리는 다양한 재료들이 보이는데요. 토마토 소스를 간단하게 요리를 하기보다는 약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팔 수 있게 다지그라탕과 새우는 토마토 소스와 살짝 맞춰주세요. 김태욱 도전자도 역시 새우가 주재료. 토마토 소스가 새우의 맛을 살리고 우리 맛을 좀 잡아줄 수 있다면 토마토 소스가 위주가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살짝 다지는 식으로만 해서 반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역시 다 아이템은 비슷하구나. 그러나 요리는 다르겠지만 자신은 있었어. 시간 싸움의 치명적인 부상입니다. 베네피드 받고도 탈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면서 아차 싶었다. 자, 15분 남았습니다. 시간은 숨고르쇠도 없이 흘러갑니다. 시간 내에 다들 완성할 수 있을까요? 중국식 분들 동작 중에 말아져 있는 흑떡 안에다가요 피자 스타일로 썰어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숨막히는 도전. 30분 안에 요리해야 합니다. 박지훈 씨 자신 있는 도전이 아니에요? 네, 30분 그렇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식으로 도전을 하진 않았고요. 양식 중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 리조트도 만들었습니다. 자, 5분 남았습니다. 땀을 비오듯 쏟으며 마지막 5분에 집중하는 도전자들. 5분 뒤에 준결승 지출자가 가려집니다. 숨소리 봐. 진짜 긴박. 오늘 가면 자,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그만 손 떼세요. 생애 가장 숨막혔던 30분의 요리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 축하다.
쫄깃쫄깃 다 먹어봤거든요. 그 안에도 밑간도 잘 되고 소스랑 배합도 잘 맞아서 되게 맛있고 맛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생각하지 그냥 파스타죠. 토마토 소스에 파스타 누가 못하니까. 이제 준결승 진출자와 탈락자가 발표되는 순간 마음을 비워야 했었어요. 손만 하더라도 신께 기도했어요. 저 제발 떨어뜨리지 않게 해주세요. 박준우 씨, 김태욱 씨. 네. 두 분 요리는 조금만 보완하면 어느 레스토랑에 내놔도 흔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고요. 토마토 소스 활용도도 굉장히 잘하셔서 두 분은 위에 올라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우, 김태욱 도전자 준결승 진출 확정입니다. 계속해서 유동률 씨, 서문기 씨 앞으로 나오세요. 유동률 씨. 네. 제가 생각했던 탑자가 갑자기 훅 서문기 순간이었는데, 앞치마를. 조금만 고쳐내세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주세요. 야! 유동률 도전자. 준결승에 합류했습니다. 오바 씨, 그 파스타 말고 그 소스를 우리는 좀 더 색다른 새로운 요리에 활용을 했었으면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궁금했었는데 오바 씨는 분식집에서 먹는 파스타 같아요. 그건 뭐 제 삶은 하나도 하는 거지. 이까지 올라와놓고 마스터 셰프. 아이, 안타까봐. 어버씨. 아침마다 벗고, 잠깐 좀 떠나야 되겠습니다. 아니, 많이 배웠구나. 오버와 도전자. 오늘 첫 번째 탈락입니다. 오바 씨, 수고하셨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굉장히 힘든 맛이야? 좋겠는데, 아실 때가 살라스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